3분 명언, 부처님의 인생 가르침. 늘 깨어 있어라. 감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마라. 항상 주의 깊게 내 마음을 챙기며 정진하라. 그러면 크나큰 행복을 얻을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은 현재만이 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수행하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고요한 곳에서 자비와 자애 명상을 하라. 나와 남을 불쌍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명상을 하라.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라. 행복은 그 속에 있다.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워도 내 보물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바로 지금 수행하고 실천하라. 그래야 내가 변화된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마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마라. 그저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라. 언제 어느 때나 화내지 않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살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빛나는 별을 따르듯 그의 뒤를 따르며 수행하라. 그러면 행복이 강물처럼 넘쳐흐를 것이다. 나와 남을 나누지 마라.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탐욕에도 이끌리지 말고 노여움에도 이끌리지 말고 두려움에도 이끌리지 말고 어리석음에도 이끌리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의 행복은 날로 커질 것이다. 마치 달이 차올라 보름이 되듯이. 우리는 탐욕 때문에 늙어가고 분노 때문에 병들어가며 어리석음 때문에 죽어간다. 이 세 가지를 없애라. 그러면 행복해진다.